이 재판에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이게 다 최순실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. 최순실 씨는 기존 태도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모든 게 최순실의 협박에서 비롯됐다는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증언에 최순실 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최씨 변호인은 밝혔습니다. 공모관계로 묶인 박근혜, 최순실, 이재용 세 사람 중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삼성이 완전히 나를 공갈범 취급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.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78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최씨측 변호인은 특히 오는 18일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증인 신문 때 500가지 질문으로 만전을 기하겠다. 삼성이 뼈아플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. 그러나 이 또한 삼성의 죄인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기존 태도와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. 결국 이해득실에 따라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뇌물 사건에서 피고인 모두가 각자의 실리를 챙기려는 탓에 진실 공방이 점차 가열되는 모습입니다.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.